everyone. How are you? I'm Kyung Kim. 여러분, 김경은입니다. 자, 오늘의 패턴은 또 어떤 표현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Let's get started. 오늘의 패턴은 why입니다. why는 왜? 라고 이유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왜 뭐뭐하니? 뭐뭐하는 이유가 무엇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구체적인 그 이유가 궁금할 때, 질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지금부터 today's expressions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게요. today's expressions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장 보죠. Why is she so sad? 그녀는 왜 그렇게 슬픈 건가요? Why라는 오늘의 패턴이 나왔어요. 왜?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했죠. 그녀가 너무 얼굴 표정이 안 됐어요. 슬퍼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그랬을 때 궁금하잖아요. 왜 그녀는 그렇게 슬픈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Why is she so sad? Why is she so sad? 다음입니다. Why were you crying 10 minutes ago? 왜 10 minutes ago, 10분 전에 울고 있었어요? 와,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막 울고 있으면 언제나 궁금하죠? 왜 우는 거야? 그래서 이유를 알아서 뭐 나도거려 주던지 아니면 문제를 가 해결을 해주던지 왜 우는 거야? 왜 울고 있었어?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왜 10분 전에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Why were you crying 10 minutes ago? Why were you crying 10 minutes ago? 다음입니다. Why did you skip your breakfast? Why did you skip? Skip은 건너뛰다라는 의미예요. Your breakfast. 왜 아침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었다는 얘기죠. 왜 아침을 먹지 않았나요?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에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Why did you skip your breakfast? Why did you skip your breakfast? 다음 갈게요. Why did it take so long to solve the problem? To solve the problem 하면 문제를 푸는데 Why did it take so long? Take는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은요. 그 문제 푸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Why did it take so long to solve the problem? 따라 읽어보세요. Why did it take so long to solve the problem? 마지막 문장입니다. Why does your sister go to school on Sunday? On Sunday, 일요일에. 왜 네 여동생은 학교에 가니? 일요일은 아무도 학교를 안 가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그 이유가. 도대체 일요일인데 왜 학교를 가는 거야? Why?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Why does your sister go to school on Sunday? Why does your sister go to school on Sunday? 여기까지 today's expressions였습니다. 그러면 pattern practice로 넘어가서 좀 더 문장 학습하기로 해요. 오늘의 패턴 프랙티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Why is she so sad? 그녀는 왜 그렇게 슬픈 건가요? 오케이, 이 첫 번째 문장을 적용을 해서요. 우리 1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리 즐거우신 건가요? Look at the keywords. Happy, you, so, are. Happy 하면 행복한이죠. 그리고 you 하면 당신이고요. So, 그렇게 are 하면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해석과 맞도록 한번 빈칸 완성해보세요. 왜 그리 즐거우신가요? Why 즐거우신가요? 행복한 건가요? Are you so happy? Why are you so happy?가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Why are you so happy? Why are you so happy?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말을 하고 싶으세요? Why are you so happy? 그럼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죠. Because you are studying English with me.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넘어갈게요. Why were you crying 10 minutes ago? 10분 전에 왜 울고 있었나요? Number 2, 적용합니다. 왜 어제 결속했나요? Look at the keywords. Yesterday, you were absent. Yesterday 하면 어제죠. You, 당신이고요. Were, 그리고 absent 하면 결속한의 의미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왜 어제 결속했나요? Why 결속했나요? 당신은 Were you absent? 어제요. Yesterday.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 이유가 궁금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제 학교 안 왔던데 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아팠니? 왜 어제 결석을 했나요? 따라 읽어보세요. Why were you absent yesterday? Why were you absent yesterday? 다음 넘어갈게요. Why did you skip your breakfast? 왜 아침을 먹지 않았나요? 너 배고픈 거 못 참잖아, 절대로. 근데 아침을 안 먹다니 대단한 일이야. 무슨 일 있어? Why? Why?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적용해서 number 3입니다. 왜 그렇게 일찍 왔어요? 왜 그렇게 일찍 왔어요? 키워드 공부합니다. Early. Come. So. You. Did. Early. 일찍. Come 하면 오다죠. So. 그렇게. You, 당신이고요. Did. 자, 이 다섯 개의 keywords를 제대로 순서를 맞춰서 해석과 일치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그렇게 일찍 왔어? 다시 한번. Early, come, so, you, did. Okay, 왜 당신은 일찍 왔나요? 왜 당신은 왔나요? Why did you come? 그렇게 일찍이요. 그렇게 일찍, so early가 되겠죠? 따라 읽어보세요. Why did you come so early? Why did you come so early?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Why did it take so long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 푸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나요? Number 4 적용해서 한번 우리 빈칸을 완성을 해보죠. 가방을 왜 안 가져왔나요? 가방을 왜 안 가져왔어요? Look at the keywords. Back, didn't, bring, you, your. 키워드가 다섯 개나 됩니다. Back 하면 가방이고요. Didn't. 그리고 bring 하면 가지고 오다 라는 단어죠. 그리고 you, 당신이고 your, 당신의. 순서를 여러분 맞춰서 한번 완성을 해봅니다. 가방을 왜 안 가져왔나요? 당신은 왜 안 가져왔나요? Why didn't you bring? 뭐를요? 당신의 가방을요. Your bag. 왜 안 가져온 건가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쓰는 그런 문장이에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Why didn't you bring your bag? Why didn't you bring your bag?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Why does your sister go to school on Sunday? 왜 당신의 여동생은 일요일에 학교에 가나요? 자, number 5 보겠습니다. 왜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했죠? 키워드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빈칸을 채울게요. Hard, 열심히. Study, 공부하다. Midterm test, 중간고사. 그리고 your, 당신이. Hard, study, midterm test, your. 여러분 한번 빈칸 제대로 넣어보세요. 왜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했죠? Why didn't you study? 열심히, hard. 뭐를요? For your 다음에 중간고사 하면은요, midterm test가 되겠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왜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했죠? Why didn't you study hard for your midterm test? Why didn't you study hard for
for your midterm test. 자, 그러면 why? 정말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잖아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법? 왜 중간고사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Yes. 네. No. 아니요. 절대 이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이유, 원인을 콕 집어서 밝혀줘야 됩니다. Because I was sick. 아팠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었어요. 뭐 이런 식의 여러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패턴 why를 이용해서 모든 문장들을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why는 조금 아까도 제가 이제 5번 마지막 문장을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나 아니면 원인 같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싶을 때 그런 정보가 궁금할 때 질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동안 쭉 6개의 패턴들이 구체적인 정보 지식을 원할 때 질문 만들 때 쓰는 것들이 나왔어요. 뭐가 있었냐면 일단 what이 있었죠. 무엇, who, 누구, 그리고 when, 언제, 또 where, 어디서, how, 상태나 방법 수단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까지, 그리고 오늘 why, 왜, 원인까지 다 합쳐서 총 6개로 아주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 많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만 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타일의 새로운 패턴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